자산예약전에 링크가 도저히 뜰 기미가 안 보여서 긴급 꿀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중에 링크가 뜨면 이 영상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쿠팡에서 아이패드 프로 13, M4 칩, 스탠다드 글래스, 실버, 256기가 이런 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 색상, 용량으로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아직은 제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로켓 버튼 대신 배송비 포함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만약 8시가 되어도 제품이 안 보이면 쿠팡 홈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을 반복하다 보면 배너에 사전예약 안내가 뜰 겁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보이면 메뉴, 가전 디지털, 애플 브랜드 페이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세팅입니다. 첫 번째, 와우 회원 가입. 처음 가입하시면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터치, 와우 멤버십 터치 버튼을 눌러서 가입해 주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 할인 카드 등록. 빠른 사전 예약을 위해선 카드 등록이 필수입니다. 쿠팡 계정 명의와 같은 카드만 가능합니다. 할인 카드 정보를 미리 받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통해 알림 신청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 터치 결제수단 쿠페이 계좌 카드 탭을 눌러 카드를 등록해주세요. 세 번째, 생체 인증 등록. 6자리 비밀번호 입력보다 빠른 생체 인증으로 결제하세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사전 예약 성공의 핵심 중 한 가지입니다. 결제수단 쿠페이 화면에서 결제 비밀번호 보안 설정을 눌러주시고 생체 인증과 원터치 결제 사용을 활성화해주세요. 네 번째, 주소지 등록. 기본 배송지를 설정해두시면 사전 예약이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 바로 설정해보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이름 터치, 주소록 관리를 터치해서 입력해주시면서 기본 배송지로 저장을 체크하신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사전 예약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켓 방식은 사전 예약 오픈 전에 새로 고침 역할을 하는 로켓 버튼을 연타하다가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 빠르게 예약 결제까지 마치는 전략입니다. 미리 등록해둔 생체 인증으로 순식간에 결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찐목록 방식은 미리 찜해둔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사전 예약 오픈과 동시에 찐목록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알림 신청을 통해 제품 오픈 정보를 미리 받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장바구니 방식은 잠깐 열리는 상품 페이지를 이용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전략입니다. 구매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 순간 빠르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긴 하지만 잠깐 상품 페이지가 열렸을 때 장바구니에 넣어놔야 해서 알림 신청을 꼭 해두셔야 가능합니다. 먼저 결제수단 설정을 위해 마이페이지, 간편결제관리, 결제수단 추가하기, 신용체크카드를 터치하셔서 카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다 등록하셨으면 상단의 기타 설정을 누르시고 결제 인증 설정을 터치하셔서 생체 인증을 활성화해주시면 2차 비밀번호 입력보다 빠르게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소지 설정을 위해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배송지 관리를 눌러줍니다. 배송지 추가를 눌러 주소를 등록 후 기본 배송지로 설정을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의외로 이 간단한 부분을 놓쳐서 사전 예약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실제 사전 예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저는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봅니다. 데이터나 와이파이 중 뭐가 더 빠른지 확인해주세요. 속도는 200mbps 정도가 나오면 충분합니다. 모의 사전 예약 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진행해볼까요?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제품 선택, 뒤로 가기를 반복하면서 구매 버튼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해주세요. 활성화되면 쿠폰 받기, 쿠폰 모두 받기를 터치하신 뒤 닫기를 눌러 상품 페이지로 돌아와 구매하기, 결제 화면에서 빠르게 OO원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2차 인증을 해야 하는데 필수 세팅에서 생체 인증 등록을 해두셨다면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제하시거나 오랜만에 결제하시는 분이라면 ARS 인증이 뜰 수도 있어요. 사전 예약 전날 아무 제품이나 미리 결제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ARS 인증이 온다면 미리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